저는 네그랜드 안녕통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장인과 생업으로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분들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은 소모품 교체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좀처럼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이 바쁘다 보니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굳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정기적인 차량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이겠죠.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해서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연 배출을 줄여서 환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라도 꾸준히 점검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정기 점검을 통해 주행 상태와 차량 상태에 맞게 엔진오일 교체 및 누유 방지로 유류비 및 장기적인 차량 유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차량 정비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귀찮기도 하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정비 업체는 어디를 가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후기글도 찾아보지만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중한 주말에 무턱대고 가까운 정비소를 찾아보지만 과잉 정비에 과지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저도 요즘 휴일 없이 하루를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정작 제 차 관리는 소홀한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관리 방법을 잘 모르거나 바쁜 일상으로 시간 내기가 어려운 오너들을 위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 편한 장소에 정비사분이 직접 방문해서 차를 점검해주고 엔진오일이나 필터류 교체를 알아서 해주면 너무 편하고 좋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 딱 맞는 정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25만 대가 넘는 차량을 보유한 롯데 렌터카에서 그동안의 차량 관리 노하우와 네트워크 워커를 활용해 차량 방문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방정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저도 직접 가입을 하고 차방정 서비스를 이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차방정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이번에 롯데렌탈에서 새롭게 론칭한 차방정 서비스는 차량 방문 정비 서비스의 약자로, 즉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방문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특히 차량 관리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 운전자나 또 바쁜 스케줄로 예약과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운전자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했던 서비스인 거지. 차방정 서비스는 가입하게 되면 1급 정비사가 1대1 배정이 되고 43가지 필수 점검 항목의 방문 서비스가 연 2회 동일하게 제공되는데,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등 소모품 비용이 일반 정비업체에서 중형차 기준으로 1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야. 특히 차방정 서비스 이용 시 내 차량에 1대1 담당 정비사가 배정이 돼서 언제라도 문의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엔 롯데렌터카가 인증하는 정비업체에서 합리적인 정비를 받을 수도 있게 돼 있어. 또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13만원 상당의 쿠폰이 증정이 되는데, 우선 롯데렌터카의 단기 렌터카 이용 시 5만원 할인 쿠폰이 2매, 그리고 방문 세차 서비스 세차 클링 이용 시 5천원 할인권 6매까지 푸짐한 혜택이 있어. 그럼 직접 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받아볼까? 차방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롯데렌터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의 홈 화면에서 차방정 서비스를 선택해 가입을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상품으로 1만 킬로와 2만 킬로미터가 있고 주행거리에 따라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이용요금도 1만 킬로미터 상품이 월 11,000원, 2만 킬로 상품이 16,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더군다나 연납 이용 시는 10% 할인이 더 적용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 소모품 교체 서비스는 1만 킬로미터는 1회, 2만 킬로미터는 2회 제공으로 차이가 있어서 나한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고, 차방정 서비스 가입하기가 완료되면 가입할 때 설정한 주소를 기반으로 전담 정비사가 배정이 되고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어. 방문 일자는 신청일 기준 7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정 선택할 때 참고를 해둬야 할 것 같아. 오늘이 마침 방문 정비 날이고 좀 전에 내가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정비사님이 오셨어. 안녕하세요, 정비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비 진행하면서 엔진오일과 필터류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방정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차방정 방문 정비 서비스는 43가지 필수 점검 항목을 체크해드리고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와이퍼, 에어컨 필터까지 추가적으로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43가지나 필수 점검을 하나요? 아, 제 차가 정말 완벽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검 끝났습니다. 평소에 차량 관리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특별히 이상은 없으셨고요. 겨울철 대비해서 앞에 타이어 두 번하고 배터리 정도만 추가로 교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차량 정비에 좀 익숙한 편이라 질문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1대1로 전담 정비사분께서 점검도 해주시고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차량 정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점검해드리는 동안이나 저희가 점검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이들 있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근래 저도 많이 바빠서 차량 관리가 소홀했는데 이렇게 방문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 사이트 내에서도 점검 리포트를 발행해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다 하더라고. 점검 결과 리포트에서는 엔진 오일 및 필터부터 와이퍼, 전구, 브레이크, 타이어, 외관 등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교환이 필요한 항목부터 주의, 양호한 항목까지 모두 알려주기 때문에 내 차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더라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현재는 2015년 이후 출시된 현대 기아 승용차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롯데렌터카에서 새롭게 론칭한 방문정비 서비스 차방정을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사무실 앞에서 잠시 짬을 내서 정비 및 점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편했습니다. 시간 내기가 힘들고 바쁘신 분들, 정비를 잘 몰라 고민이신 분들은 더보기란 링크에서 차방정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편안한 카 라이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